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검찰의 월성 원전 범죄 수사팀이 전 산자부 장관 백운규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수사팀이 백운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배임 교사 등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가 9대6으로 기소 반대 의견을 냈지만 수사팀이 여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당시 심의위원 중에는 현 민주당 의원인 이탄희의 부인도 끼어 있었고 그가 배임교사 혐의 적용 반대 논리를 앞장서 주도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공정성이 크게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여당 국회의원이 됐으면 본인이 스스로 수사심의위원 활동을 접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문재인 좌파의 뇌구조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백운규의 직권남용에 의해 인사상 압력을 받은 한수원 정재훈 사장 등이 월성원전 경제성 수치를 조작해 그로 인해 2년 반 더 가동될 수 있었던 원전이 조기에 폐쇄된 사실이 다양한 진술과 물증 등으로 확연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로 인해 국가적으로 1조 8천억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수원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한 백운규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조치를 김오수가 반대한 것은 기소 대상이 백운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백운규에게 원전 폐쇄 지시를 내린 문재인의 배임교사 혐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도 법정에서 논리적 모순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배임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 무슨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느냐고 백운규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반박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김오수를 최대한 설득해 백운규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를 밀어붙일 것으로 확실치 됩니다. 김오수가 끝까지 기소에 반대하거나 망설일 경우 수사팀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소를 강행할 것이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기소 권한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게 속한 것이고 검찰총장의 허락이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삼성 이재용에 대해 당시 수사심의위가 기소에 반대했지만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이 기소를 밀어붙인 사례가 있습니다. 월성원전 수사팀의 추가 기소 의지는 확고한 상태고 김오수와 일대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오르고 나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총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몇 가지 주요 권력형 사건에서 막판에 기소에 동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광철 기소와 백운규 최희봉 등에 대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동의를 거부해 역시 정권 보호막 총장의 한계를 못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김오수 행보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검찰 수사심의위 결론 이후 그가 별다른 입장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권 눈치와 여론 눈치 사이에서 외줄타기 행보를 해온 것의 연장선상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사팀이 추가 기소를 강력하게 내세울 경우 김오수는 검찰 구성원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검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외부 수사위원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못해 추가 기소에 동의한다면 그는 문 정권과
결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수사팀의 합당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에 반대한다면 정권에 충성맨 총장의 딱지가 또 하나 붙게 됩니다. 현재 사건 기록을 재검토 중인 수사팀은 곧 추가 기소 의결을 김오수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의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배임 교사 혐의 적용 없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성립도 어렵다는 수사팀의 법 논리를 김오수가 거부할 명분이 없는 사건입니다. 경제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서 압력을 받고 할 수 없이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아래 사람에게만 배임 혐의를 묻고 그에게 압력을 넣어 지시한 상급자에겐 관련 혐의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김오수는 이번에 판단을 잘 내려야 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여론을 볼 때 정권이 교체될 전망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 이성윤 대타로 우여곡절 끝에 검찰총장이 됐지만 최종 결정에선 나름 검사의 기본 양심을 따를 경우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 검찰 안팎으로부터의 비난의 강도는 약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문재인 눈치 보는 최종 결정을 할 경우 버세지는 방탄총장 5명에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